오늘은요, 오늘은 발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발근제 시판하는 게 많이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발근제 언급을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연 발근제, 버드나무를 가지고 천연 발근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잔가지도 꺾어 가져왔고요. 이렇게 좀 굵은 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껍질을 벗겨서 지져 가지고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급작스럽게 하게 됐냐면, 좀 여담인데요. 제가 벌을 몇 군 가지고 있습니다. 몇 군 가지고 있어서 그 실시간 하는 방송을 많이 보는데, 오늘 그 실시간 하는 그 주체의 그 주인공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해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말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공유를 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건데요, 가지고 있어야 뭐 합니까, 빨리빨리 공유를 하고 공개를 해야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나도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빨리빨리 공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비법을 오늘에서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접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그분 역시 철학자, 살아있는 철학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뭐 사과를 심겠어 하는 그 스피노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현실을 사랑한다는 그 뜻이죠. 그 다음에 그에 못지않은 교육 철학자 니체,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 가고자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팁을 오늘 공개를 합니다. 잘 봐주시고요. 오늘 철학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갈 것 같네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기의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냅니다. 지금은 이제 가문대도 이렇게 잘 벗겨져요. 워낙 이렇게 잘 벗겨지는 나무죠. 네, 그리고 가지도 이게 잘 부러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쇠절구에 넣어줍니다.
네, 쇠절구에 이렇게 껍질하고 잎, 그 다음에 자잘한 줄기를 꺾어서 넣었어요. 그 다음으로 물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 소주를 좀 부어줄 겁니다. 소주. 자, 사람이나 식물이나 너무나 술 기운이 있어야지 힘을 내죠. 그래서 소주를 적당히 부어줍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네. 이게 에탄올이죠. 에탄올. 그래서 옛날 분들은 주정이라고 했습니다. 에탄올을.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에탄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여분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탄소가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 두 개냐 뭐 세 개냐 여섯 개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 명칭이 다릅니다. 하나가 탄소가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메탄이고 두 개면은 에탄 이런 식으로 돼요. 뭐 세 개면은 뭐 세 개 네 개면은 부탄 프로판 가스 뭐 이런 식으로요. 조금 이따 여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절구 공이로 찢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에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발근되는 성분이 쫙쫙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했습니다. 15분 정도 충격을 주면서 했고요. 이 발근제는 아주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그 식물 분야의 권위자이셨고요. 그 친구분들도 다 이런 식물에 관련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좋아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기록들을 남겨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의 그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삼태기로 이쪽에서 원하는 저쪽으로 옮기는데, 그게 사실은 그 살아생전에 가능한 일은 아니죠. 근데 우공이 하는 말이 내가 하다가 못하면 내 자식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자식이 아니래도 또 어떤 다른 누가 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내 자식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서 공유를 하면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사과나무 참 그 얘기 생각나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어. 누가 했던 거 사르트르인가? 아니래요.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고, 타인은 지옥이다. 그런 그 희곡 쓴 그런 말 한 사람으로 유명하고, 스피노자네요. 스피노자. 그래서 예수 그 정해진 것을 벗어난 자유 철학자가 그 스피노자인데, 형이상학적인 유물론 주장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자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현실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일 지금 멸망하는 거 알지만 사과나무 심어야지 돼. 왜? 오늘이 중요하니까. 이런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스피노자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니체. 니체가 오늘 내가 아무리 하찮아도
이 하찮은 내 자신조차도 난 사랑해 하는 게 니체였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은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목하고 선목하고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버드나무 가지고 지금 발근제를 만들고 있는데 네, 좀 전에 농사 박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영상이 조금 끊겼습니다. 농사 박사 마지기당 여기 150평 한 마지기인데요. 마지기당 쌀로 4가마 정도 내는 아주 대단한 분 오셨다 가셨어요. 어디까지 했었나요? 버드나무 뭐라 그러다 끝났던 것 같은데 버드나무 설명하다가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의 성분은요 여기서 추출한 게 아스피린의 성분이 됩니다. 아스피린 하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는 약이죠. 머리 아플 때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재료는 아스피린의 원재료는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야나기 일본말 야나기인데 그래서 이 버드나무에는 그 성분이 살리실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리실산 아스피린의 주된 그 성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줄기라든가 그다음에 초봄에 그 노란색 있어요. 노랗게 나왔을 때 특히 이 살리실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에도 많이 들어 있고 바크라고 해서 우들두들한 거 있죠. 그 바크 거기에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살리실산은 발근에 엄청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도 보면은 살리실산 이용한 화장품들이 많아요. 피부 재생에 아주 좋기 때문에 해열 진통도 있지만 피부 재생에도 관여를 하죠. 그래서 이 버드나무 추출물이 아주 대표적인 발근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농림부에서 그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결과에는 식물 성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 그 절화라고 하는 건 국화라든가 장미 그 꺾어서 파는 거를 절화라고 해요. 근데 꺾어지 하는 거 이 절화의 수명 연장을 하는 대표적인 식물 성장 호르몬이 이 살리실산이다. 그 버드나무 추출물이다.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버드나무 가지고 발근제를 만들지만 이것도 귀찮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구하기가 어려우면 아스피린을 쓰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아스피린, 그렇죠? 그래서 한 알당 5리터 내지 뭐 10리터 물에 녹여서 스프레이 처리를 하면 그 오래 가고 식물이 비대해지고 그다음 발근 처리하면 관주를 하면 발근이 잘 되고 그러니까 응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연 발근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그 발근제를 별로 안 썼었어요. 지금까지 삽목을 많이 했었는데 웬만한 건 삽목이 다 잘 되니까 안 썼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담으로 열매가 열리는 거는 가급적 피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중에 발근제를 쓰면 화공약 부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과실류는 열매가 안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늦게 달리든가 안 달리든가 그래요. 그래서 원래 삽목을 하면 뭡니까? 그 안 썩게 살균제 처리를 하면 다 되기 때문에 안 쓴 것도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안 썼어요. 그래서 시판되는 거는 옥신 이 생장 호르몬 화학적인 거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안 썼어요. 옥신은 뭐냐면 생장 호르몬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생장 호르몬이다. 특히 그 길이를 생장을 시키는 것이 옥신입니다. 옥신. 근데 이 옥신은 어디에 많이 들었냐면 해조물에도 들어있겠지만 이 사람의 오줌, 그 다음에 옥수수 기름, 보리의 새싹 이런 것에 옥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뭡니까? 어느 정도 카로스 형성이 되고 뿌리가 좀 내렸다 하면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오줌이에요, 오줌. 그래서 오줌을 아주 물을 좀 많이 넣고 아주 옅은 농도로 희석을 해서 뿌려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 예. 아, 네, 또 손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손님들이 오시네요. 여기 아주 시골 골짜기인데 손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셨나요? 오줌 얘기했었죠, 오줌. 그래서 오줌에는 우리 사람의 오줌에는 아주 유용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로키나제, 혈관 청소하는 것도 오줌에서 추출을 하죠. 그래서 제 학교 다닐 때는 오줌만 따로 받아가는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줌이 밝은 하는데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게 버드나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물을 이렇게 짙은 농도로 했으니까 물을 많이 한 대여섯 배 희석을 해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뿌려주면 되는 거고요. 물을 넣어가지고도 하루 24시간이나 30시간 정도 서서히 우러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당근 소주 넣었죠. 적당량 약간 넣었는데 이 살리실산은 에탄올에 잘 녹습니다. 에탄올이 아주 잘 빠져나오게 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주를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 뭐 메탄, 프로판, 뭐 부탄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설명 뭐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심심하니까 드려봅니다. 이 탄소 하나가 연결이 되면 메탄이 되는 거고요. 메탄올 그럽니다. 그리고 탄소 두 개가 연결이 되면 에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개가 되면 프로판이 되는 거예요. 네 개는 뷰탄, 부탄이죠 우리가 말하는. 다섯 개는 펜탄. 여섯 개까지가 있는데 여섯 개가 결합이 됐을 때는 핵산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탄올 하면 탄소 두 개가 연결이 된 거고요. 하나의 탄소에는 세 개의 수소가
수소로 돼 있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그 탄소는 탄소 두 개, 수소 한 개 이렇게 된 게 에탄입니다. 그래서 탄소 하나만 연결이 된 거는 메탄이니까 요거에 노출이 되면 우리 사람이 바로 죽는 건데 에탄올 요 두 개 탄소 두 개하고 연결이 된 거에 노출이 됐을 때는 죽지는 않아요. 그죠? 뭐 취하고 중독이 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소주 주정 있는 걸 마셔도 기분이 좋아지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가 또 저기 불을 붙이면 불이 붙잖아요. 그렇죠? 뭐 알코올도 그렇고 뭐 다 붙듯이. 그래서 메탄가스 뭐 에탄 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세 개가 그 결합이 되면 프로판이라고 그랬어요. 부탄. 그죠? 아, 프로판 세 개. LPG 가스. 네 개가 이제 뭐 뷰탄 이런 식으로 예, 가스가 되는 거죠. 가스. 예,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을 가지고 살리실산을 뽑아낸다. 예, 뽑아낸다.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그냥 적당히 꺾어 가지고 물에다만 넣어서 하셔도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저는 요거 가지고 지금 뭘 해보고자 하냐면 가시오가피 삽목을 할 겁니다. 가시오가피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장미 삽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 난 김에 기록 남길 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경치라도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야지 되는데 이 쇠절구만 이렇게 보여드렸나봐요. 그래서 살리신 산 뽑기 위해서 이렇게 절구질 했고요. 그 다음에 소주 넣습니다. 살리실 산은 충격을 받으면 잘 나옵니다. 빡치면 개빡이 치면 생기는 성분이 살리실산이기도 하니까요. 화학식 뭐 그런 거는 뭐 필요가 없고요. 뭐 C7H6, O3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오늘 여기다 담아서 추출해 가지고 물을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시판 데는 밝은제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버드나무를 잘라서 그 추출물을 얻어서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른 봄에 그 노랗게 나오는 새싹 있는 가지를 꺾어서 하시면 가장 좋고 또 이런 시기에 이런 시기에는 뭐 줄기나 그런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다음 잎도 넣으시고 가느다란 줄기 잘라놓고 그 소주 조금 넣고 그리고 이렇게 충격 줘서 그다음에 24시간 내지 30시간 물에 넣어서 그 추출물을 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는 거는 뭐 3일에 한 번 정도 주셔도 되고 그 후에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연면십이죠. 그때서부터는 관주는 초장에 이제 첫날 관주를 해주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연면십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에 달까 말까 할 정도로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뿌리에 닿으면 더 좋겠죠. 연면십이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좋습니다. 이게 옛날서부터 이거 쓰던 방법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거 이 방법으로 다 발근을 시켰습니다. 네, 과학적인 근거도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삽목을 하실 때 한번 응용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요게 짧게 결론입니다. 짧게. 그래서 버드나무 추출물 가지고 희석해 가지고 건조를 해주면은 좋다. 아, 그다음에 하나 빠뜨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성분은 볕에 되게 약합니다. 자, 볕에. 그래서 이 햇볕에 노출이 되면 이 추출물이 분해가 돼서 성분이 되게 약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는 그늘 쪽에 두고 사용을 하십시오. 네, 그늘 쪽에. 자, 그리고 한번 한 거는 그 오랫동안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2, 3회 쓰실 정도, 뭐 일주일 안에 쓰시도록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거 제 생각이니까요. 아, 요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 친환경 발근제 만드는 방법을 남겨 놨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오늘은 이따가 늦게 오가피 삶 먹을 할 때 쓸 겁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